야, 너 애인 공공이 있잖아. 그저께 밤에 모르는 애랑 팔짱 끼면서 길 가는 거 봤음. 응? 에이, 잘못 봤겠지. 아니야, 진짜야. 근처에서 얼굴 봐서 확실해. 에이, 그러면 걔 동생일 거야. 하, 이 얘기까지 안 하려 했는데 모텔 들어가던데. 응? 뭐 모텔? 너가 잘못 본 거겠지, 그치? 진짜 잘못 본 거 맞지? 자자, 우선 진정하고 후. 일단 심증만 있고 증거는 없으니까 걔 핸드폰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, 역시 간접적으로 하나씩 해묻는 게 제일 좋겠지. 괜찮아, 잘 알 수 있어. 화이팅. 감히 나 몰래 바람을 펴? 그래, 해보자 이거지. 누구는 바람 못 펴서 못 피는 줄 아나. 진짜 미안해. 다시는 안 그럴게.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. 하, 우는 거 보니까 마음 약해지네. 짜증나게. 안 돼. 안 바꿔줘. 바꿀 생각 없어. 빨리 돌아가. 야, 일단 너는 나중에 죽여줄게. 너랑 바람난 새끼 연락처래라. 아주 작살을 내서 개쪽을 줘야겠어. 감히 남의 애인을 건드려. 빨리 안 내놔. 어쭈? 지금 감싸는 거야. 너 먼저 죽여줄까? 그래, 둘이 사이좋게 저승에서 만나면 되겠네. 그래?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딱 한 번만 특별히 넘어가 줄게. 사귈 동안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주지. 아주 천천히 말이야. 크크크크.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?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. 과거를 심판하지 않고선 나한테 미래는 없어요. 그놈을 불구덩이에 쳐넣지 않고선 어떤 행복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요. 지금 신 앞에 맹세합니다. 바람핀 두 새끼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.